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죠.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새해 계획도 세우고요. 특히 뭐 다이어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몸짱 만든다고 헬스클럽 그리고 이제 뭐 담배 끊기 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뭐 직장인들 어학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뭐 다양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올해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 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한달 내에 거의 대부분이 포기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이제 습관,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려는 습관,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거의 뭐 이뤄내고, 그 사람은 이렇게 또 많이 좀 편한 거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어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살고 이제 연말 되고 그러면 또 새로 또 결심을 만들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독하게 살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좀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의 새 결심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이제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계백장군이라고, 백제의 계백장군님이라고 계시죠. 황산벌 전투에서 유명한 황산벌 전투에서 유명한 계백장군 계백장군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신 분입니다. 상당히 전투에 능하시고 전략에 능하신 분이었는데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뭐 안타까운 말씀이시지만 주변 정리를 이렇게 다 하고 가셨어요. 황산벌 전투나 계백장군의 그런 사례를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주변 정리가 자기가 중대한 결심을 하면은 그거를 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 정리가 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뭐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안 쓰는 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거나 이제 책꽂이 정리를 한다거나 책장 정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책가방 안에 이제 내용물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불필요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자꾸 담배 피는 사람이 있거나 담배를 자꾸 피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고 싶습니다. 간접 흡연이 돼도 그런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가 목표 달성을 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인관계도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안 쓰는 물건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옷가지나 뭐 그런 것도 주변에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데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다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리 정돈을 이렇게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먼저 새해 결심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자기 개발 그리고 이제 담배 끊기 등뭐 다양한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변 정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주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간과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새해 계획을 뭐 그렇게 거창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변 정리.
뭐 책장 정리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목표 몇개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그거에 이제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거창하게 그 새해 결심을 이렇게 했다가 그 현실성이 없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현실성이 있고 자기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시면은 올해에도 그 새해 결심을 그 많이 그 결과적으로 그 많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정리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주변을 깔끔하게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순간순간 하시는 일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